코로나로 인해 집콕이 일상이 된 현재 여러분은 배달 음식을 얼마나 많이 드시고 계시나요? 사실 저는 정말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나가는 집콕 자취러가 된 뒤로 대부분의 밥을 배달로 때웠던 것 같아요. 배달 음식은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나오는 데다 소스가 묻은 플라스틱은 분리배출도 어렵습니다. 마트에만 가도 플라스틱과 비닐이 가득한 현재 우리 자취생들도 작은 실천을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저의 일주일 용기내 챌린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헬로, this is Lotte Department Store. We go to Mart Imart, okay? Da-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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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김밥 방금 시킨 사람인데 혹시 여기 담아갈 수 있을까요? 김밥 시켰거든요. 포장 주문. 네네. 포장하다고요? 네네. 포장 놓고 깔고 누가 드시라고. 아, 괜찮아요. 김밥.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만 여기 여기에다가 윙스 가득 삽니다. My favorite wing. 치킨은 안 좋아하는데 윙스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떡볶이 매운맛 1인분하고 순대 1인분 포장하는데 혹시 용기 여기에다 담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둘 다 여기다 그냥 한 번에 같이 담아주세요. 섞여도 상관없어서요. 네. 1인분 하나. 오늘 함께할 음식은 맛있는 떡볶이와 순대입니다. 오, so yummy. 너무 맛있어, 마치 이슬 굶은 사람처럼. 오, 꼬물아. 너가 무슨 일을 했길래 TV가 갑자기 블루스크린이 뜨니? 엄청 많은 음식을 시도하지는 못했지만 낯가리는 저에게는 솔직히 큰 도전이었는데요. 요즘은 많이들 하시는 만큼 다들 흔쾌히 받아주시니까 한번 도전해보시면 어떨까요?